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합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24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르키우입니다. 폭격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된 건물에서 한 고양이가 구조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소방관은 이 고양이를 씻겨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고양이는 하르키우 소방서의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크루스크입니다. 친러 텔레그램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영토에 박격포 공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도네츠크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 포병대에 대한 공격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러시아군이 대피를 시켜준다고 마리우폴 주민들을 버스로 데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리우폴 주민들을 블라디보스토크로 강제 이주를 시켰다고 합니다. 마리우폴의 집단 매장지가 추가로 위성으로 관측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약 천여 명 정도가 묻힌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러시아 해군 보병대인데요. 마리우폴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공장입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아직도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공장의 지하입니다. 매우 복잡한 터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미로 같은 터널이 아조우스탈 공장 전역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터널도 90개나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해군 보병대의 모습입니다. 마리우폴에서 철수한 러시아 해군 보병대는 현재 돈바스 지역으로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헤르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에 위치한 전방 지소에 공격을 하였습니다. 성공적으로 타격했는데요. 이 공격으로 두 명의 장군이 전사하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헤르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 지역에 대한 공격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8개의 마을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러시아 정보총국 대령입니다. 러시아 정보총국은 러시아군의 정보기관입니다. 첩보부대인데요. 돈바스 지역에서 숲을 위에서 잠자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총도 옆에다 두고 자고 있습니다. 촬영하는 사람은 지금 우크라이나군인데요. 결국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거기다가 컴퓨터 본체도 약탈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폭격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소 한 개 분대가 전멸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가즈트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기습 공격을 받아 파괴된 모습입니다. 아직도 곳곳에서는 보급로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기습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무인항 공기를 통하여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공격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와 러시아 특수부대 간의 교전 영상입니다. 러시아 특수부대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에 대해 매복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전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러시아인으로 이루어진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자유군단입니다. 이들은 오늘 매복 및 공세 전술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 자유군단의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게 화학무기 공격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방문을 할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지를 올리려고 보여주기식 외교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안토니 블랭켄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일요일에 키이우에 방문한다고 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4월 8일까지 러시아에 무기를 팔았다고 합니다. 제재를 회피하여 무기를 팔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하는 이유가 없어집니다. 폴란드는 이때까지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군수 지원을 했는데요. 이때까지 16억 달러, 하나로 2조 원에 가까운 군수 지원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GM은 우크라이나의 대형 SUV 타오를 50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폴란드 T-72 탱크가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서방세계는 엄청난 군사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제공 중입니다. 슬로바키아도 우크라이나에 T-72 탱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미 일부 T-72 탱크는 돈바스 지역에서 전투 중입니다. 터키는 시리아에서 우크라이나로 가는 군용 및 항공기의 영공을 폐쇄했습니다. 조건부 영공 폐쇄입니다. 남오세티아 대선이 연기되었습니다. 현재 반러 후보가 당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반러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 남오세티아가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